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경북 예천군에 있는 한국미술관 관장 이성은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 생각하면 그냥 죽어야지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죠. 그 우울증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매개체가 된 게 미술 치료였어요. 우리 어느 날이 생일날이네. 정신 꼬고도 먹지요. 그러면 수요일 날만 되면 그만 뭐 딴 일은 다 제치놓고 미술관. 처음에는 시골 할머니들이 뭘 할까 다들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2018년도에는요 독일 함부르크에 전시 초대돼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하고 오기도 하고요. 이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그림을 평창 올림픽 때 그림을 보내셔서 성화봉송을 했던 아주 마을에서 부러워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23분의 할머니들이 그림도 그리시고요. 식사도 함께 하고. 제가 전문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기하고 새로운 음식들을 좀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의외의 장소네요. 청정지역이다, 진짜 여기. 왜 저기 낯설지? 여기가 현장이에요. 와, 너무 잘 그리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학생들이래 전부 다 볼게요. 학생들이시래요. 학생이요? 또래. 미술관에 할머니 그림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작업하시는 할머니들은요. 저희 할머니 그림 학교 팀 중에서도 소수 정예 벽화 팀들이에요. 또 네. 다른 팀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또 따로 있어요. 솔 솔나무 거예요? 그리시는 거예요? 예예. 해바라기인가요? 되게 잘 그리신다. 아니 너무 잘 그리시는데? 이걸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상상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예, 네, 상상했어요. 아 저는 사실 누가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고.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상상이죠. 누가 벽에 좀 그림을 그려달라, 벽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요구가 오면 출동하시는 할머니 그림은 아이들 그림 같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을에 그려놓고 간 것 같은 그걸 그래, 그런 그림들로 이것도 되게 아이들이 그린 것 같았잖아. 아니 여기 좀 쳐다보세요.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얼굴이 안 예뻐가지고 못 쳐다보겠네. 전부 미남인데. 너무 보세요. 너무 잘 그리신다. 놀이에 많이 나오시게. 네, 맞지. 이제 가볼게. 아이고, 백종원 씨다. 어메, 아이고, 나는 바로 잊어버렸어. 아이고, 세상 테레비. 아이고, 우리가 저 양반을 만나다. 많이 봤어. 요리 전문가래지. 원래는 요리 전문가신님요. 오늘 맛있는 거 좀 해주지요.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아니, 드시고 싶은 걸 해드려야지.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있지요. 뭐 말씀해 뭐요? 주세요. 나는 새우 제일 좋아하고. 새우? 새우? 큰 거 이만한 거. 아, 큰 거. 대하 같은 거요? 대하.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드요. 뭐, 토마토요? 하드. 아이스크림? 네. 시원한 거? 네. 그 막 팥빙수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네, 시원한 거 드시고 싶으시대요. 하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아. 팥빙수. 오, 와. 팥빙수. 나도 여기 나왔어. 저분이 오늘 네. 맛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다 해줘. 못 하는 게 없으죠. 고맙습니다. 본관 전시실은 또 따로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코로나인데 자녀들을 못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계속 자식들 먹이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림으로 우리가 밥상을 차리자. 그래서 부쩍 반상. 그림을 그려서 네, 이거를 자녀분들께 찍어서 잘 먹어라. 그러고는 보내드렸어요. 할머니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신데 난 반찬 하기 싫다, 못마땅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난초 화분을 그리시겠다고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화분 안에 배추랑 무를 심어놓으셨어요. 야, 화투 기깔나게 그렸다. 네, 저기 또 보시면 자주 치시나 보다. 오, 너무 디테일해. 와, 보통이 아닌데? 이 라인들 이거 그려놓은 거. 할머니들이 제일 자신 있는 그림. 그치. 화투 그리는 거를 제일 재밌어 하셨어요. 근데 구자가 없네, 구자가. 근데 그게 지금 작품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아, 그렇죠? 이렇게 지금 네네 다 없어요, 그린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구로 찾으셨어요? 아니 짝이 안 맞아서. 똥도 없어요, 똥. 여기는 할머니 시계? 네, 행복한 시간. 아, 대박이다. 애기 안고 있어. 행복한 시간이요? 네, 행복한 시간인데요. 다 애기들이 생각하시는? 네, 처음에 이게 시계가 지금 다 각기 돌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그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은 시간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 가족이 있어. 네. 이게 제일 와닿아요, 이런 것들이. 제비도 누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 들고. 이거 형님 할 수 있을까? 이거 형님 할 수 있을까? 이거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나랑 우연 형밖에 못 할 것 같은데? 뭐 아기자기한 거냐? MG 어? 젊은 애들이 먹는 MG? 어? 젊은 애들이 먹는 MG 푸드. 약간 유행하고 약간 요즘 어린 친구들이 먹는 어른들이라고 막 이런 음식을 안 좋아하시겠지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든 선입견이니까. 네. 짠 걸 좋아하세요? 단 걸 좋아하세요? 짜고 단 걸 좋아하세요. 전문이시죠? 단 거. 전문이시죠? 단짠 단짠. 그건 전문인데. 치즈 폭탄 막 이런 걸 해가지고 해드리면. 아니 아까 여쭤봤더니 막 큰 새우 뭐 이런 거 드시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못 보던 음식이 드시고 싶은 그죠, 거구나. 맞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뷔페 가면 새우를 제일 쳐주거든. 그러니까 못 드셔보신 평상시에 거. 못 드시는 TV로만 것들. TV로만 보던 거. 찍어서 자손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이쁘게 또. 아마 손자들도 못 먹었을 확률이 많은 거. 그림 학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혼자서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집에서 혼자서 그냥 찬밥에 이렇게 대충 드시잖아요. 미술관 오시면 제가 뭐라도 좀 잘해드리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저는 또 전문 요리사가 아니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멋진 시간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왜 울어요? 할머니 생각나셨어요? 살짝. 갑자기 눈물이. 아니 아까 그 부처반상 그때부터 좀 네. 울컥울컥 했었거든요. 그런 감동이 있나 봐요. 그냥 따뜻해요, 좀. 그냥 생각나. 엄마 생각이 좀 나. 다 가족 챙기느라 본인은 잘 못 챙겨 드시는 게 저희 엄마도 그랬었고 그 기억이 나고. 만들어주세요, 형님. 장치를 하나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그게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거요? 나 네 아까 얘기했죠. 폭포 치즈 그거 준비했어. 아, 그래요? 이게 설레네. 오픈 오사사미. 구워갖고 애들 쭉 네.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인원이 27명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들이니까 또 좋아하신다. 아니 어떻게 적용할지. 근데 폭포 치즈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스테이크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했는데 할머니들 치아 때문에 스테이크를 하더라도 함박이나 이런 거 해야 되겠지? 그러면 뭐 함박 일단 함박 치즈 폭포 치즈 올리는 함박. 그러고 또 면 요리 좋아하신다고. 파스타? 네, 파스타. 뭐 로제? 냉파스타도 괜찮고. 냉파스타. 시원하게 먹는 파스타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면 저 한방 옆에 빵 있어. 빵 써서 빵 뜯어서 빠네 파스타. 괜찮다. 빠네. 빠네. 빵 안에 파스타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빵이 이렇게 큰데 여기 안에 이제 파가지고 새우 있으면 해물 파스타로 가자. 새우 큰 거 해가지고 잘 까갖고 잘 모양 내서 나는 왜 빵 파스타 위에다 탁 올려놓으면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과일 빙수 좋다. 요새 복숭아나 이런 거 제철이니까 과일 빙수 좋다. 메론 있으면 메론이 딱인데 메론 딱 잘라서 딱 그릇에 쓰면 되는데. 메론 파서요 안에다가 기가 막히다. 너 여기 있지? 동그랗게 파는 거 그거로 해서. 야, 빙수를 우유로 빙수 만들면 맛있잖아. 맛있긴 우유 빙수가 맛있는데. 그게 있어요? 형님, 그 시중에 사는 우유 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냉장고 너무 작아. 그죠. 택도 없어져. 아니, 유튜브에 보면 그 빙수기 없이 빙수 만드는 거 나와. 네, 흔들면서 좀. 아, 그게 될까? 돼 근데 그게? 아 저는 어디서 봤어요. 그 지퍼백에 넣어서 흔드는 거 봤었는데. 나도 되게 되더라니까 막 하니까. 아니 근데 안 될지 될지 나도 몰라. 내가 해본 게 아니라. 아 숫자가 적으니까 부담이 없다. 아이스박스 좀 실어봐. 아이스박스? 큰 거 두 개. 이거요? 파란 거도 하나. 됐어. 지퍼백 있어요. 우유. 더 드려요, 우유? 계산하 골라와. 나 추천해서 인진 먼저 하고 싶게. 인진아, 연유 샀지? 네.
이거 되면 재밌는데. 진짜 돼요? 모르지. 네? 야, 여기다 우유 좀 부어 넌. 돼요? 모르지. 우유 하나에다가 연유 반 통. 연유 반 통. 이게 된다고? 그냥 그렇게만 넣어놓으면 돼요? 흔들어야지. 여기 됐어, 저쪽. 소금을 얼음에다 뿌리면 깨끗하게 네. 녹아버리거든, 빨리. 네. 빨리 녹으면서 열을 주변에 확 뺏어가는 거야. 그 원리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막 흔들면서 오세요. 흔들려면 가로로 놔둬야겠지? 저게 될까? 되게 궁금하네. 되면 대박인 거지. 진짜 되면 대박이다. 형 같이 드세요. 야, 대환아. 예. 봐. 네? 흔들면서 가야 된다니까. 아. 형 일로 오세요, 대환이 형. 세 명이서 잡으면 그래. 되잖아. 이렇게 흔들면서. 네. 웨이브. 야 이거 난관이다. 난관이다 이거. 잘해줘. 5분 지났지? 네. 잠깐만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한번 볼까요? 올려봐. 기미가 보이나? 아 궁금하다. 하나만. 오! 왜? 야 굳었지 약간. 살얼음, 된다. 어 진짜네 살얼음 됐네. 어 됐어. 오! 완벽해. 오 다 얼었어. 오케이. 우와 일단 틈틈이 나와서 흔들어. 예. 네. 대박. 와 이건 다 얼었어. 와 성공.